제가 듣고 쟤랑 듣는다. 엠플라잉 회생, 엠플라잉 승엽의 쟤 플레이리스트. 바로 어제죠. 네. 10월 17일 월요일 엠플라잉 컴백을 했습니다. 예. 자, 1년 만에 컴백인데 어떠세요? 진짜 1년이 너무 길었어요. 진짜 길었죠. 네, 드디어 엠플라잉의 음원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뿌듯합니다. 맞아요. 매번 이제 우리 엠피아들이랑 이야기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네. 내일입니다. 아, 아니죠. 어제 했죠, 저희가. 드디어 어제였습니다. 야. 정신 차리세요, 승엽 씨. 네. 정말 1년 만에 음악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스처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 방송에서 NPR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진짜. 아진짜유부터인가요? 아니, 아진짜유 때도 없었죠. 그러니까 아진짜유 때부터. 그러면 한 3년 됐는데요? 국밤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예요. 와. 엄청 신날 것 같아요. 신나는데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 중에 동성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아... 동성이가 처음 음방에서 NPR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막내가 음악방송에서 NPR을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아마 컴백할 때 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직접 했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엠플라잉 컴백 비하인드는 물론 이번 미니 8집의 작업까지 그렇죠. 빠짐없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그렇죠. 디어리스트 앨범 소개부터 해볼까요? 갑시다. 이 앨범을 해시태그로 한 두 개 정도 한 정해서 말을 해보면은 샵 명반 샵 녹진. 오. 이번에는 기간이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들어주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이 좀 더 추가가 되었다. 명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녹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끈적하고 네. 깊고 진하다. 사골 같은. 네, 그런 거죠.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쵸. 뜻입니다. 저도 해시태그를 달아야 된다고 하네요. 네. 아, 저는 투와 펌으로 하겠습니다. 오. 저희 엠플라잉 디어리스트 앨범에 A반 B반이 투와 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와 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어리스트를 한 곡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리스트 리스닝 가이드 집 바로 1번 트랙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폭망 I like you 저장할게요. 다신 사랑 따위는 없을 줄 알았다. 망했다. 널 좋아하게 됐어. 인 곡입니다. 처음 들려줬을 때 저 아이도 기억나요. 볼링을 치러 가는 길이었어. 혜승아가 오늘 작업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딱 들었는데 혜승이가 평소는 그냥 좋은데요? 약간 이런 그 거짓된 미소로 좋은데요?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 폭망은 형 되게 이갈고 만드셨네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을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좋다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와 작정했네요 형. 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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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또 멤버들이 들었을 때랑 스태프들이 들었을 때랑 또 반응이 갈렸어요. 멤버들은 이제 회승이랑 거의 비슷했는데 스태프분들은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폭망이라는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면 어떡하나. 그니까요. 인 거였는데 저희는 이제 또 이 테마를 가지고 귀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망했다라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망했다라는 걸로 이런 내용으로 곡을 쓸 수 있는 건 제 주관적으로는 한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가다 넘어졌어. 네. 아유 내 탓이야. 아유 나 때문에 넘어진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나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 그죠. 이 망했다도 널 좋아하게 돼서 망했다지 망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온천에 이제 따뜻한 물 들어가면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곡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이제 제목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폭망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멤버들 사이에 좀 갈렸어요. 훈이가 망했다는 어떤 예. 네. 팬들은 널 좋아하게 돼서 망했었죠. 그리고 폭망. 그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폭망을 이길 만큼 임팩트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폭망이라고 하고 영어 제목을 I like you로 했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직역은 I like you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폭망이 그런 뜻인 거죠, 이제. 그쵸. 알죠? 그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오. 이 강한 부정입니다. 그걸 국어 시간에 배우나요? 그럼요. 신기하네요. 예. 네. 강한 부정이어서 강한 긍정인 겁니다. 이게 사실 네. 곡 작업을 하면서 같이 고민 엄청 했던 게 뭐였냐면 키가 아. 이 키를 맞추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 망했다! 인건가요? 지금이 망했다! 이거죠. 그 음인데 처음에는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플러스 3을 하고 야 됐다 이거네 이거네. 그 다음 날에서 혜승이 전화해서 혜승아 근데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거네 하고 그 다음 날에서 혜승아 근데 이건 좀 플러스 2를 한번 해볼까 하고 제 생각에 4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진짜 4까지. 많이 했죠 4까지 네. 했어요 4까지 그래서 그 키 정하는 게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아 진짜 이어서 이번 트랙 저장할게요 저의 최애곡입니다 그 밤 The Night 저장할게요 엠플라잉의 그 밤이란 노래를 들어주시는 우리 엠피아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 네. 그리고 대중분들 네. 모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무조건적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라는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순간마저 아름다워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죠 혜승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감정이 두 개가 공존하게 만드는 노래는 굉장히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약간 기쁜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느낌? 그런 순간 있었어요? 있었죠 자료 화면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1등 했을 때 저번 주에 우리 플레이리스트를 보신 청취자분들 엠피아들은 다 듣고 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곡이 선공개됐던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곡을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멤버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서브곡을 뭘로 할까 그 중에서 거뜬히 살아남고 서브곡이 된 거뜬히 살아남고 네. 트랙리스트까지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제 캠코더로 찍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쵸. 직접 찍은 거거든요 혜승이가 되게 맛깔나게 찍었죠 네. 아주 뿌듯합니다 물론 혜승이가 찍은 것도 있지만 카메라 감독님이 찍은 것도 있죠 사실 제가 찍은 것도 카메라 감독님이 잘 보정해 주신 거지만 굉장히 뿌듯합니다 5번 트랙 몬스터 저장할게요 진짜 말 그대로 몬스터죠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듣는 사람도 그런 거고 저희도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우리가 괴물이 되어버리는 네, 겁니다 괴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그 정도로 강렬하고 사실 이렇게 파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멋있다라는 곡이 네. 들어갔어요 라이브를 하면 엄청 신나는 곡을 만들고 싶어서 네. 만들었는데 딱 틀자마자 둘이 동시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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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ne, two, three, go! 그러면 형은 네. 이 몬스터를 작업하면서 엠플라잉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엠플라잉 내에서 치는 우리 노래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곡이다.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베이스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노래가 오랜만이라서 신난다.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을 예정입니다. 이 곡 라이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야. 자, 이렇게 엠플라잉과 함께한 새 플레이리스트 저장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엠플라잉의 회승 승엽이었습니다. 안녕.